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본 과정은 우리 사원 대리급 실무자분들이 반드시 갖추고 또 익히셔야 하는 기본 역량으로 기획력 과정입니다. 그래서 과정 제목을 스마트 기획력 파워업 과정으로 과정 제목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본 과정을 강의하게 되는 저에 대해서 소개 먼저 올리고요. 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본 과정에 강의를 맡은 퍼실리테이터 문흥주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기업체에서 HRD 업무, 즉 교육 업무로 기업체에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고요. 그 이후로는 이제 HR 컨설팅사에서 HR 컨설턴트로 한 4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. 현재는 한국 생산성 본부 또 한국 표준협회 전문 강사로 강의를 본업으로 삼고 있습니다. 네, 저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고요. 그럼 이제 본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. 본 기획력 과정은 첫째로 업무 현장에서 우리가 기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개념과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좀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, 기획의 개념 또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지었습니다. 네, 첫 번째 스텝은요, 크게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눴습니다. 첫 번째는 우리가 업무 현장에서 기획, 역량이 왜 중요한지, 더더군다나 이제 기획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기획에서 구상한 또 레이아웃을 잡은 것은 우리가 기획서라고 하는 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윗분에게, 상사분에게 보고를 하게 되겠죠. 그래서 기획엔 보고력이 업무 현장에서 왜 중요한지,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석학들이 얘기하고 계신 부분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는요, 우리가 업무 현장에서 우리가 기획이라고 했을 때 너무 거창하게 우리 회사의 어떤 전체 뭐 사업 기획이라든지 아주 대단한 거창한 프로젝트 기획, 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기획력이다, 기획 역량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실상은 우리가 업무하는,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도 다 기획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서의 기획의 개념, 또그 기획이 어떤 절차, 어떤 순서에 의해서 기획으로 발전이 되는지, 그런 기획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기획과 보고력이 왜 중요한지, 우리 업무 현장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계적인 석학, 또 세계적인 우리가 알 만한 그런 리더분들이 말씀하시는 기획과 보고력에 대한 중요성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. 총네 분이 말씀을 하십니다.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데요. 바로 제네럴 일렉트릭 GE를 20년 동안 경영을 했던 잭 웰치라는 분이 본인의 이제 저서 성공의 진실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20년 동안 그 거대한 글로벌 기업을 경영을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리더들 또 수많은 아주 탁월한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났겠죠. 그래서 그러한 이른바 탁월한 리더들이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량들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른바 성공 리더의 세 가지 요건. 이 잭 웰치가 부인의 저서에서 세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. 그래서 리더라 한다면 결국 첫 번째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준비된 역량이 필요하다.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미래를 예측하고 통찰한 부분들을 가시적으로 좀 기획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두 번째 제시하는 역량을 기획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기획만 해서는 안 되겠죠. 그 기획된 바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행력. 그래서 성공 리더의 세 가지 요건으로 이세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. 본 과정은 기획력 과정이니까 이 중에 두 번째 요소인 기획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잭 웰치라는 분이 이 기획력에 대해서 세부적인 하위 요소로요,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요. 첫 번째는 리더라 한다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비전을 설정하고 그것을 잘 관리를 하고 또그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뭔가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기획을 잘하기 위해서는 분석과 의사결정 능력이 또 필요하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한 목표와 비전을 설정을 하고 또 실행에 또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전략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.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전략. 그 다음에 그 전략 수립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가시적으로 문서화된 기획서, 각종 기획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 라이팅 능력이 또 필요하다.
다음에 라이팅만 해서는 안 되겠죠. 그것을 우리 내부의 상사분이나 또 외부로는 이해관계자나 고객사 대상으로 멋지게 설득력 있게 발표하는 프리젠테이션 능력을 또 강조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고객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강조합니다.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고객이라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외부 고객도 있겠습니다만 내부 고객도 있다라는 것을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가 기획된 바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 고객도 잘 설득을 시켜서 또 우리 후임자 입장에서는 또 상사분을 잘 설득시켜서 내가 기획된 바를 승인을 받고 결재를 받아야만 실무자로서 실행을 옮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또 우리 부서, 우리 팀뿐만 아니라 유관 부서나 또 협조가 필요한 협력 부서에게는 또 그러한 부분들을 또 강조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가지고 좀 유기적으로 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고객 관리 능력이 또 요구되어진다.